사리불이 부처가 된다면 우리도 부처가 될수 있다. 얼마나 이게 희망적인 일이고 기쁜 일이고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일이냐. 지금도 이러한 법문을 듣지 못하는 남방불교, 소승불교가 꽉 찼습니다. 너무 많아요. 저기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또 베트남 한 부분, 또 캄보디아, 라오스 이쪽이 전부 이제 소승불교거든. 이 부파경 같은 거 없습니다. 그 화엄경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지구상에 이렇게 살아도 그게 또 불교가 흘러가는 그 지역 따라서 그렇게 이제 달라져요. 그 참 신기한 일이죠. 그 우리는 다행히 대승 불교권에 있어가지고 저기 이제 티베트도 대승 불교고 이 추운 지방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추운 지방이 대승 불교권이라 대개가 그래 넘어오면서 중국 그 티베트 그리고 한국, 일본까지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은 뭐 전 세계가 전부 이제 교통이 원활하다 보니까 다 그 썩 일반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대승불교도 알고 소승불교도 알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미정률을 얻었다. 이 사람들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매우 환희하고 기뻐가지고 그동안 잊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일을 얻었습니다. 지금 쓰시겠습니다. 아등금어불전에 우리들이 지금 부처님 앞에서 아등금어불전에 문, 들을 문자 듣고 수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기 성문, 성문에게도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기를 주었다. 그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된다 하는 그런 선언이죠. 그 말을 발전시키면 사람이 부처님이다. 모든 사람은 부처님이다. 그걸 조금 이제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하면 당신은 부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화엄경 공부도 하느라고 했지만 법화경 공부를 참 엔간히 했어요. 책도 여러 가지를 쓰고 교과서도 많이 만들고 평생 뭐 군에도 안 가고 절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아요. 세상이 이렇게 휘둘리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 시간이 일단은 확보를 해놓고 봐야. 안욕 따라. 섭략. 삼보리기
희하소고 심심환희하야 마음이 매우 환희해서 요즘 사람들은 불성을 가져가지고 부처의 종자를 몸에 지니고 있다 그래도 하나도 기뻐 안 해. 그냥 무덤덤해. 심심하니하여 등미정입니다. 다 쓰셨죠? 그러면 이제 곧 남은 단락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어금에 호련 등문 희우 집업하옵고 심자 경행하야 백대설리니다. 이제 어지간히 물리도 좀 나셨죠? 그래갖고 이렇게 읽으면 짐작이 가죠. 불이 생각지도 않다가 이런 의미입니다. 불이 그렇게 여기지도 않았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지금의 어금에 호련이 등문 얻어들었습니다. 무엇은 희우지법 희우한 법을 얻어차웠고 희우지법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된다. 전부 나처럼 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이 부처님이고 당신은 부처님이다. 불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뭐 재련수를 거쳐 나온 금이 됐든 아니면 광산에서 막 캐낸 금이 됐든 똑같은 금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사실을 알고는 그게 희우지법이거든요. 희우한 법을 얻어듣고는 심자 경영하여 깊이 스스로 경사스럽고 다양하게 여겨져서 심자 경행하야, 심자 경행, 아주 깊이 스스로 경사스럽고 다행이야. 내 존재가 이런 가치 있는 존재가 난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맨날 구박이나 받고 동네에서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 집에 들어와도 별로 알아주지 않는 사람, 그저 이리 가도 구박, 저리 가도 구박. 그랬는데 아니야. 속에 들어있는 무궁무진한, 무진장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 부처의 종자를 품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았으니 그게 희유한 법이거든요. 희유한 법을 듣고는 얻어듣고는 내가 이렇게 그 소중한 존재가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를 구박하더라도 그까지 아무 상관없고 나는 나 혼자 내 자신의 가치를 알고 내 자신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살면 된다 말이야.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딱 갖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100번 한 것보다 낫지. 하면 할수록 뭐 큰 집에 들어가기 바쁜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고 정말 행복한 인생이요. 여기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우리 사람이라는 게 정말 사람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소중하다. 너무 값지다 말이야. 심자 경행하여 획대설리니다. 대설리 가장 좋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대설리 가장 좋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가장 좋은 이익 그게 대설리입니다. 가장 좋은 이익 그보다 더 좋은 이익이 없죠. 내 진여 불성이 그대로 부처님의 종자인데 그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으니 그걸 발견했으니 그보다 더 큰 이익이 어디 있어요? 그게 좋은 이익이라 대설이 크고 좋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아서 불이 그러한 사실을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 세속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어떤 친구가 로또 복권을 한 11 장 사가지고 야 니도 하나 가져라 뭐 가지고 걸리면 뭐 니 거고 뭐 안 걸리면 뭐 모르겠다 뭐 이러고 그냥 뭐 장난삼아 던져준 복권이 예. 수백억짜리가 또 당첨이 돼버렸네. 예. 생각지도 않았는데 예. 생각지도 아 그거 복권 그거 하는 날 그 맞춰 보이도 안 했어. 언제 뭐 어느 방송에서 방송하는지도 몰랐어. 잊어버리고 그냥 내버려 뒀어.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 오기를 그 번호가 복권에 당첨됐더라.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더라. 이러한 것과 같은 거죠.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지만은 보통 우리 중생들의 상식에는 그런 이야기가 아주 잘 먹혀드니까 잘 이해가 되니까 그와 같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 지금의 호련이 희유한 법을 얻어 듣고는 그러니까 법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깨닫게 해주니까 법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누구 뭐 우물 하나 파준 적도 없고 뭐 라면 한 그릇 사준 적도 없고 밥 한 그릇 사준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어. 학용품 하나 사다 준 적도 없고 그저 이런 이치 깨닫고 이런 이치를 그저 퍼날리는 거예요. 이런 이치만 계속 희유한 법. 희한 법만 가서 설명해 주는 거야. 당신이 깨달은 것을. 그러니까 그것이 딱 이제 이해가 가고 귀담아 듣고 거기에 마음에 확 돌아가는 사람은 심자경행이라 깊이 스스로 경사스럽고 다행해. 그리고 획대 설지가 되는 거야. 가르침 하나에 그 법문 한마디에 큰 좋은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을 아니까 부처님은 야, 우리 한 끼 굶더라도 이 이치 한번 설명할 테니까 듣고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그저 이치 설명해주고 머리 깨우치도록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에 반해가지고 그 사실에 당신이 매료돼가지고는 그저 평생을 그냥 그 80평생을 노구를 이끌고 그 뜨거운 햇볕을 견뎌가면서 인도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하나하나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래 그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이 만 명의 한 사람이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그게 이제 탁 그 심정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뭐 감사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존자는 저기 저 뭐야 제자의 그 가르침을 듣고는 당장에 부처님 앞으로 쫓아왔잖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가 말이 많고 순히 말로 하는 종교단체 같으나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당신의 깨달음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이거는 희유한 일이거든요. 희유한 일. 그러니까 뒤에 이제 또 이제 나오지만은 어떤 친구가 거지 아주 자기는 부자가 됐고 한 친구는 평생 거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모처럼 만났는데 아주 잘 대접하고 술도 잘 이제 대접해가지고 막 근황하게 취해가지고 그날은 이제 친구 덕에 잘 먹고 잘 잤어. 근데 이 부자인 친구는 그날 또 일이 많아가지고 자는 거지 친구에게 주머니에다 평생 쓰고도 남을 그런 그 보물을 주머니에다가 꼭꼭 싸매서 넣어주고는 자기는 먼저 이제 볼보로 이제 떠나서 자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 해주고는. 그러면 몇 년 뒤에 만났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거지로 사는 거야. 그래 이 사람 만나가지고는 야 이 사람만 그때 내가 네 주머니에다가 평생 떵떵거리고 먹고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그 값진 보물을 주머니에 넣어줬는데 그게 혹시 흘릴까 봐 꽁꽁 싸매줬는데 어디 보자 하고 보니까 아직도 그걸 그대로 차고 다니면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걸 지적해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도 그 부자인 친구 못지않게 그렇게 큰 거부장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뒤에 이제 나옵니다. 법화경에. 그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별별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천번 만번 반복해가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법학의 그 비유 가운데 이제 개주유라 해가지고 이제 큰 아주 좋은 그 이제 구슬을 옷에다 메워줬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그런 이치입니다. 이거 그대로예요. 생각지도 불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지금의 호련히 희유한 법을 얻어듣고는 심자 경영하여 야 우리 모두가 부처인데 부처면 다지 뭐 배웠으면 어쩌고 못 배웠으면 어쩌고 뭐 벼슬을 했으면 어쩌고 뭐 못했으면 어쩌고 무슨 뭐 선거에 뭐 당선됐으면 어쩌고 못 낙선됐으면 어쩌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당선돼도 아무것도 아니고 떨어져도 아무것도 아니고 돈 좀 있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없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있습니다. 이게 그 얼마나 소중한 대목입니까 이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그런 이치를 아는 사람이 먼저 아는 사람이 지적해 줘서 우리도 그것을 거기에 눈을 뜨게 되었으니까 큰 이익을 얻었다. 크고 좋은지 대설리를 얻었다. 대설리 이런 대목입니다. 아, 참 이런 거는 책장 넘기기가 너무 아깝다. 그죠? 집에서 이러한 단락을 불의어금의 여기 마지막 단락 이것을 한 100번쯤 써도 좋습니다. 불의어금의 그래 일단 한번 쓰겠습니다. 우리 어금에 호련히 얻어들었다.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네 일단 무조건 다니십시오. 그냥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호련히 마음이 확 열리는 대목이 있어. 이거 뭐 듣는다고 구절구절마다 마음이 다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저 무턱대고 다니다 보면은 어느 날 어느 구절에 탁 그게 필이 팍 꽂혀가지고는 마음이 확 열릴 때가 있어요. 그겁니다. 이 사람들도 뭐라고 40년 동안 부처님 밑에서 공부했다고 하잖아요. 40년 이상을 공부하고 이제서 비로소 이제 그 큰 본문 한마디에 다 그 말 왜 그동안 못 들었겠어요. 듣긴 들었는데 그게 때가 안 돼가지고 시절 인연이 도래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느낌이 팍 오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때가 있어요. 때만 기다리고 노력 안 하면 어떻다. 그 사람에게는 때도 안 와. 때가 안 와. 노력하는 사람에게 때가 있는 거예요. 호련등문 희유지법하고 하사옵고 희유한 법을 듣사옵고는 심자 경영하여 깊이 스스로 경사스럽고 다행히 여겨졌어. 참 스님들이 이런 좋은 공부 안 하고 그냥 시간 보내는 사람들 참 나는 안타까워 죽겠어.
백대설린이다. 그 불교에는 영험 이야기가 많은데 영험록 중에서 뭐 환경도 영험록이 많지만은 제일 그 영험 이야기가 많은 게 가피 이야기가 많은 게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은 환경에 대해서 비교하면 아주 짧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 그래서 평생 수지하기가 너무 쉬운 거야. 법화경은 얼마 안 되니까. 환경은 대근기 조금 큰 근기나야 이제 그게 이제 많아도 많아봐야 뭐 얼마나 많겠나 하고 이제 공부하게 되고. 그런데 법화경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공부한 사람이 많아서 숫자적으로 환경 공부한 사람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영험록이 그렇게 또 뭐 법화경보다 훨씬 많습니다. 영험에 대한 기록이 대장경에 나와 있는 게. 그 일본 불교는 거의 뭐 80%가 법화경 불교고. 내가 그 전에 어릴 때 그 저 선방에 다니다고 걸망지고 다니다 보면은 시골 사찰에 그 법화경 서품만 잔뜩 뭐 수백 권씩 쌓여 있는 절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나들하게 그 달았어. 한지로 찍었으니까 목판에다 한지로 찍었는데 이상하게 서품만 한 권 딱 이렇게 있는 거야. 서품만 얄팍하잖아요. 서품만. 그래 알아봤더니 49제 때 요즘에는 뭐 아미타경 읽고 금강경을 주로 읽지만은 옛날에 한때는 조선시대 전부 법화경 서품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법화경 그 판본도가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래 서품을 또 많이 찍어가지고 절마다 절마다 그냥 수백 권씩 그렇게 쌓아놓고 그 이제 뭐 의식 때 또 제를 지낼 때 이럴 때 꼭 그 법화경을 그렇게 독송했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많았어요. 그래 이제 법화경이 이렇게 대승경전이다 보니까 그래 이제 또 영험에 대한 기록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유행했던 것 같아요. 궁자의 비유라 부자가 서로 헤어짐 그랬네요. 부자 부자가 아니고 부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헤어지다. 저 혼자 읽을게요. 무량진보를 불구자득이니 세존하 아등금자의 요설 비유하여 이명사이호리다. 거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량진보를 불구자득이니 세존하 아등금자의 요설 비유하여 이명사이호리다. 이게 이제 4대 성문이 누군가 대표가 이제 이야기하겠죠. 4대 성문의 마음을 함께 담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 여기까지 전부 그 성문들이 부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부처님 앞에서 공부하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 오늘날 와서 고백하건대 이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래도 다행히 대승보살 불교를 이렇게 공부하고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불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잘 그 관리만 하면 그대로 부처로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얻게 되었으니 그게 무량 진보야. 한량 없는 진귀한 보물. 불구자득이라. 내가 그걸 구하지도 않았는데 자득이다. 스스로 얻게 됐단 말이야. 내가 그것까지 바라지 않았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뭐 관세보살나 좀 불러가지고 건강이나 잘 챙기고 뭐 그럭저럭 하는 학교에 합격이나 하고
건강하게 그저 취직이나 하고 뭐 그래 살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전부 부처님이라고 하는 천하의 대성님과 똑같은 그런 격의 인생을 살게 됐다고 하니 그런 것은 구하지도 아니했는데 그러한 것을 스스로 얻게 됐다. 저절로 얻게 되었다. 저절로 얻게 됐다. 그래야 되겠네요. 스스로 알고. 한량없는 진귀한 보물을 구하지 아니했는데도 저절로 얻게 되었으니 세존하 세존이시여 아등금자에 우리들이 지금 우리들이 지금의 요설 비유하여 그러한 그 역사적인 우리 수행의 역사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잘 비유를 설해서 즐겨 잘 비유를 설해가지고 이명사유홀이다 이러한 뜻을 이러한 뜻을 이러한 내력을 밝혀보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밝혀보겠습니다. 이명사이 이러한 내력을 밝혀보겠습니다. 이제 뒷사람을 위해서 무슨 부처님이 모를 까닭이 있습니까? 이제 뒷사람 우리를 위해서 이제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표본이 돼가지고 두고 수천 수만 년 동안 이제 이야기가 되고 모든 불교 수행의 과정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태국이나 저기 스리랑카 뭐 미얀마 이런 소승 불교에서 이 법화경을 많이 공부해야 되는데 참 먹혀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TV를 보니까 그 법화경 사경 운동을 하는 도림 스님이라고 있죠. 도림 스님 사경 들어 하셨어요? 그게 참 그 스님 고마운 것이 법화원이라는 게 이제 서울에 있고 또 제주도에도 이제 법화 거기 이제 사리탑을 이제 모시고 법화경을 저거 해서 사경을 하면 거기다 갖다 모시기도 하고 천안에다가 무슨 절이지? 천안에 큰 절을 세워가지고 탑을 여러 수천 개를 세워서 그래가지고 법화경을 사경을 해가지고 거기다 탑 속에다 넣고 그래요. 구룡사 천안에 구룡사가 있어요. 또 그 구룡사를 그 도림 스님이 그렇게 이제 지어가지고 신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한때 그 장충체육관에 5천 명을 동원시켜 놓고 전국에다가 법화행자들을 5천 명을 동원시켜 놓고 거기서 사경 대회를 했어요. 5천 명이 장충체육관에 앉아서 사경을 했다니까.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구룡 천안 구룡사를 세웠어. 그런 그걸 통해서 그렇게 법화경만을 그렇게 이제 신봉하고 전 세계에다가 그렇게 이제 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법화경 사경을 권장하고 하는데 이번에 내가 불교 TV를 보니까 미얀마에 가가지고 소승 불교권이거든. 법화경은 꿈에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라 거기에 미얀마 말로 법화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시켰겠지. 그래가지고 수만 권을 싣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막 뿌려. 가는 사람, 오는 사람에게 막 뿌리고 스님들에게도 뿌리고 신도들에게도 뿌리고 그러더라고요. 또 인도에 또 수만 권을 찍어 가가지고 영어로 찍고 힌디어로 찍고 그래 해가지고는 막 수만 권을 인도에다 또 뿌려. 인도에도 아직도 소승 불교라. 인도에 최근에 불교가 상당히 성해요. 많이 그 태국 영향, 미얀마 영향, 스리랑카 영향으로 인도에도 새롭게 불교가 일어났는데 대승 불교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소승 불교라. 그런데다가 이 스님이 막 그냥 이 대승 불교인 그 법화경을 힌디어로 찍고 그 다음에 영어로 찍고 해가지고는 그냥 수만 권을 그렇게 싣고 가가지고 뿌려요. 아주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 몰라. 사경, 법공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보다도 뭐 수백 배 더 크게 잘하고 있어 그 스님이. 신도들 숫자도 뭐 수백 배 많고 절도 수백 배 더 크고 아주 대단해요. 서울에 무슨 제기도인가 어디에 막 법화원이라고 크게 돌로 그렇게 새로 법당을 그렇게 지었는데 굉장하게 하고 있고 거기 신도들은 그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또 법화경을 그 펴는가 하면 포교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 옛날에
아프기 전에 불교 TV에 법화경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아팠어. 그래가지고 이제 2년인가를 이제 못하고 있는데, 그 불교 TV에서 와가지고, 이거 하던 거, 마저 하든지 다시 시작해서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했어요. 불교 TV에 가서 법화경 강의를 해서. 지금도 그 불교 TV 그,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클릭해서 그 듣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 그런데 내가 법화경 강의하는데 거기에 그 도림 스님 법화경 법문한 그 테이블, 그때만 해도 테이프야. 테이프를 그냥 한 부따리씩 싣고 와가지고 막 돌려주는 거야. 그러더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포교를 해요. 그걸 내가 봤잖아, 직접. 내가 법문하는 날 신도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뭐 2층까지 막 꽉꽉 차게 그렇게 모인 그런 그 법화경 그 법회를 그 무상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참 그 법회 좋은 법회였어요. 그렇게 했는데 아 그 스님 절에 다니는 신도들이 그 테이블 녹음을 많이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한 줄 쓰시겠습니다. 무량진보를 불구자득이니 한량없는 진귀한 보물을 무량진보를 불구자득이라. 뭐든지 불구자득이 돼야지 억지로 구하려고 하고 아등바등 애써가지고 무엇이 되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그래 해가지고는 안 돼. 자연스럽게 저절로 인연이 성숙이 되면은 절로 되는 저절로 되는 그런 그렇게 돼야 이게 힘이 덜 들고 무리가 없고 첫째 뭐든지 그렇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돈벌이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세상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그래 내가 어떤 스님들이 불사하려고 뭐 대구에 그 스님도 그리고 인연이 돼서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은 복을 일단 많이 지어라. 복을 일단 많이 지어놓으면 그 복 때문에 저절로 절은 번성하게 된다. 절 복도 안 지어놓고 절부터 번성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고나다, 피곤하다, 힘든다. 인생살이가 다 그렇죠. 뭐. 그게 인과의 이치고. 세존하, 불구자득이니 세존하. 세존이시여, 이 뜻입니다. 세존하, 아등금자에. 요설 비유하야
호소를 비유하여 비유를 잘 설명해서 이명사의 홀이다. 이명사의 홀이다. 이 뜻을, 이 의미를 갖다가 잘 비유로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법화경 공부 여기까지인데 너무 내용이 좋네요. 참 책 덮기가 아깝다.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정말 그렇죠?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